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저번에 보셨던 이 영상, 바로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타란툴라가 짝짓기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인디언 오너멘탈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독성이 강한 타란툴라인데 메이팅, 바로 짝짓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친구들이 짝짓기를 한 지 거의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산란을 할 것 같아요. 앙컷 배가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산란 세팅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바로 가시죠. 자, 용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디언 오너멘탈 친구는 벽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하고 높이가 높은 사육장을 좋아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산란 세팅을 할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 줄 건데, 오너멘탈 은신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나무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이런 것들 많이 주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씻고 말리고 햇볕에 소독을 하고 뭐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리 임신한 앙컷, 짝짓기 했던 앙컷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개봉 박두. 짜잔. 자, 우선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인디언 오너멘탈 친구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친구를 유체, 이게 1cm만한 유체부터 제가 길렀는데 벌써 이렇게 성체가 되었고, 다리를 피면 이 사육장에 다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됐다는 게, 와, 우선은 굉장히 놀라운데, 짝짓기까지 해서 산란도 할 수 있어요. 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지만, 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자, 이제 세팅을 해볼 건데요. 이제 거미, 바로 타란툴라도 이제 거미잖아요. 이제 거미줄을 이제 치는 데 있어서 체력 소모를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세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친구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적으로부터 알을 낳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완전 여기 사육장에 범벅을 하기 전에 은신처나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황토랑 코코피트를 섞어준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재가 무거운 게 좋아요. 그래서 바닥재가 무거워야 진동도 덜 가고 안정감을 취해주기 위해서 황토랑 코코피트 비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5:5로 섞어줬어요. 자, 우선은 처음으로 바닥을 가을이죠? 얇게 깔아줍니다. 자, 이렇게 얇게 깔아주고, 자, 새로 굴처럼 만들어줘야 타란툴라가 여기 들어가서 거미줄을 치고 이 안에서 알집을 형성을 할 건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코르코 튜브 아니면은 나무 껍질로 이렇게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톱밥을 이렇게 바닥재를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보셨을 때는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는 자리가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미줄을 이런 입구 쪽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미줄을 최소한 정도로 쓸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자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구멍, 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위치만 만들어 주면은 친구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산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되게 안락한데 여기다가 산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넣어 놓으면 며칠 후나 하루 정도만 있고 조금만 있어도 여기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거미줄을 치다가 산란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오너멘탈 경우도 그렇고 다른 타란툴라도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저만의 노하우예요. 사실 이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더 타란툴라가 힘들지 않게 산란할 수 있고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의외로 바닥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재를 많이 써 주어야 사육장이 무거워지면서 미세한 진동이 타란툴라한테 스트레스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하는 작업이 또 있습니다. 자, 물을 많이 뿌려줍니다. 많이 뿌려줘야 이제 물이 안으로 내려가면서 깊숙이 들어가면서 황토도 마르면서 굳으면서 접착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사육장의 습도도 올라가고 더더욱 무거워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좀 많이 뿌려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산란 세팅 끝입니다. 오, 좋아. 시원해요, 시원해. 좋아. 뿌듯하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적은 없거든요. 오늘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아요. 자, 타란툴라를 넣도록 하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핀셋으로, 자, 이렇게 엉덩이 쪽을 해주면, 친구가 알아. 오, 울지마.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 쪽을 살살 건드려주면은 이 친구가 나오거든요. 나 진짜 오랜만에 집을 나오니까 이상하지? 자, 미안해. 지금 나오기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와. 자, 아까는 안 보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엉덩이가 빵빵하죠? 자, 여기서 저기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주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자, 저기로 가게끔 유도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은신처가 있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다른 곳에 쓸데없이 거미줄을 안 치는 게 좋거든요. 아이고 안 들어가네. 좀 아쉽지만 그냥 이 상태로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옮겼으니까 이제 뚜껑을 닫고 이 상태로 온도가 따뜻하게 한 28도에서 30도를 유지시켜주면은 나중에 거대한 알집을 물고 나타날 겁니다. 그 사이에 먹이도 간간히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방해가 된다고 느껴지면 알집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정도 가끔씩만 주도록 합시다. 드니까 핏줄 쓰는 거 보여요? 꽤나 무겁죠? 자, 이런 식으로 세팅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란툴라 산란 세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야, 진짜 제발 성공 좀 하자. 오랜만에 성공 좀 하자.